먹고 운동하면 되지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먹고 운동하면 과연 빠질까? 두 달 동안 해봤습니다. 인바디입니다. 이 정도도 표준에서 좀 높은 편이라서. 네. 있을 줄 몰랐는데. 근육 생긴 것 같아요. 보실래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돌려 이렇게 쥐어 짜! 짜고 빡! 아! 이렇게 하면은 그냥 팔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아! 아! 와, 만족도 최상인데 진짜? 정수리 길게 뽑으려도록 하고. 굿. 자, 팔 이제 되돌리고. 어떻게? 0.1kg 늘었네. 좀 많이 먹었어. 여행 다녔는데 이 정도면은 네. 아주 선방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금방 빠질 거예요. 네. 잠깐 이제 먹을 게 아직 몸 안에 쌓여 있어서 이렇게 찍힌 거고. 네. 원활한 장활동 뒤에는 충분히 빠져 있을 거예요. 똥을 많이 빼겠습니다. 네. 2월달. 네. 이게 오늘. 네. 이거는 근육량 키로 가까이 늘었고 얘는 키로 이상 빠졌고. 그러니까 진짜 아주, 잘했다. 아주 고무적인 거죠. 지금 네. 체중이 변화는 없지만은 그 안에 이제 성분 변화는 이제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졌다고 보면 돼요. 네. 보면은 영양 상태들도 보시면은 체수분량도 많이 늘었고 단백질량도 식사를 일단은 많이 개선한 것 같고 그냥 두 달 동안. 유정지방 레벨이 여러분 제가 12였는데 레벨업을 해버렸잖아요. 9까지가 맥시멈인데 근데 아직도 레벨업 상태긴 한데 10으로 내려갔어요. 진짜 많이 내려간 거야 이거. 내장지방이 충분히 좀 빠진 뒤에 복부지방들도 많이 빠질 거예요. 지금 네. 상태로 유지하면서 여러분 두 달이 끝났습니다. 근데 아직도 운동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운동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성불로 끊어놨거든요. 두 달간 운동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첫 번째, 이 영상에서는 확인하기 좀 어렵겠지만 운동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훨씬 두께가 빠져있다는 거는 좀 확실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2kg 정도 근육량을 더 늘리고 2.몇kg 정도 체지방을 좀 줄였어요. 그래서 그 자리들이 이렇게 근육으로 채워져 가면서 원래도 알고 보니 제가 근수저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몸을 못 쓰고 있었던 건데 원래 뭐 물을 뭐 이렇게 6개짜리 묶음 들 때 허리가 삔다든지 그랬던 현상이 싹 다 없어졌고요. 세 번째, 생산성이 진짜 좋아졌어요. 일도 그렇고 사람 간의 관계도 그렇고 뭔가 내가 이렇게 딱 해야겠다 이러면 마음을 딱 먹고 딱 가버리는 그런 게 생겼단 말이죠. 그리고 피부가 지금 화면상으로도 뭐 그렇게 엄청 좋진 않은데 이게 피부가 되게 좋아진 거거든요. 지금 막 이렇게 뭐 또 나잖아요. 뭐만 좀 잘못 먹으면 피부가 되게 이렇게 막 일어나고 여기 막 이렇게 찢어지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쪽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좀 많이 좋아졌어요 피부가. 약했던 피부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 만족하고요. 앞으로도 운동을 다닐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봐요. 다음에는 월 100만원 플러스로 월 100만원 더 버는 그런 프로젝트를 제가 영상으로 갖고 올 거예요. 운동을 시작하면서 일을 많이 벌려가지고 바빴어요. 어쨌든 운동하시라는 말씀. 끝. 안녕. 빠이. 갈게요.